안녕하십니까. 엑소옥제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최근 지진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오늘 7월 10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5.0, 그리고 이와테현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아마미 오시마를 연속해서 10번 정도를 강타한 후에 계속해서 도호쿠 지역에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아마미 오시마 연속 지진 후에는 도호쿠 지역에서 강진들이 자주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최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도호쿠 지역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과 유학생분들은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셔야 하십니다. 7월 23일에 도쿄 올림픽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 보름도 채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진학자들도 일본의 지진에 대하여 거론하는 것에는 꺼려질 것이 자명합니다. 일본의 도쿄올림픽이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또한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것이 결정된 상황 하에서 지진 이야기까지 지진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의 일본의 도쿄 올림픽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일본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일본인이 되어서 일본에 지진이 날수 있다고 도쿄 올림픽이 보름도 안 남았는데 그런 소리를 떠든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것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친일파들도 일본의 도쿄 올림픽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지진 이야기에 대하여는 절대로 언급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일본의 지진 영상들에 대하여 친일파들이 악플을 달면서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선수단들과 기자단들 그리고 일부 VIP 분들도 가시는 이번 일본 도쿄 올림픽의 지진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일본은 현재 일본 도쿄 올림픽 전으로 하여서 큰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일본의 전통적인 대지진들은 100년, 50년, 10년, 1년의 주기로 대만 화롄을 거쳐서 오키나와, 큐슈, 시코쿠, 간토, 도호쿠를 강타했었지만 최근에는 일주일을 주기로 해서 대만 화롄을 강타한 후에 요나쿠니, 나젤, 유쿠에도 도카라 열도, 스와노 세지마 화산을 자극한 후에 큐슈에 상륙합니다. 그 후에 규슈,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마, 사스마이오지마, 구찌노 에라부 화산 등이 이 마그마 방을 자극을 하면서 이 구마모토의 히나고아 단층, 그 다음에 후다가와 단층대를 치면서 북동진에서 아소 화산을 자극하면서 오이타현을 거쳐서 시코쿠섬의 에이메현을 강타합니다. 그러면서 이카타 원전에 영향을 주고 고치현의 난카이 트러프를 자극한 후에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기이반도의 와카야마를 강타하고 나서 주부지방의 이시카와현과 아이치현을 강타한 후에 다시 가나가와현을 강타하는 이 삼각형 패턴을 그리게 되며 그 후에 도쿄 근처의 사가미만, 도쿄만, 미우라반도, 이즈반도, 보소반도를 강타합니다. 그 후에 이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을 강타하면서 이바라키현과 붙어 있는 후쿠시마에 영향을 주면서 후쿠시마의 강진을 만들고 있으며 후쿠시마와 붙어 있는 미야기현의 강진이 발생하고 미야기현과 붙어 있는 이와떼현 그리고 이와떼현과 붙어 있는 아오모리현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과거에는 긴 주기로 움직였으나 최근에는 일주일 단위로 움직이면서 일본 내 활성 단층대들을 계속해서 들쑤셔놓고 있습니다. 최근과 같은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에는 절대로 과거처럼 하루에 여러 번 지진들이 발생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전역이 활성 단층대들로 그 분포하게 있기에 지진이 발생하면 할수록 그 활성 단층대들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지진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진이 최근 하루에 9번 발생한 일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간이 7월 10일 오후 12시 18분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지진 상황은 7월 10일 후쿠시마 5.0, 이와떼현 3.9에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9일에는 쿠시루, 치시마, 와카야마, 이시가키,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발생했고요. 7월 4일에는 9번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최근 지진의 위기는 그 시작은 6월 17일 야마나시 동부와 후지산 강진 이후에 계속해서 간토 지역의 이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 지바현, 도쿄만 등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포함하여 과거의 일본의 대지진들을 분석을 해보면 대지진 이전에 화산 폭발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규슈 가고시마에는 사쿠라지마 화산이 곧 또 한 번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대지진 이전에 부레고리 국가들의 화산들이 폭발을 했었습니다. 과테말라의 푸에고 파카의 화산 폭발, 인도네시아의 북 스마트라 섬의 시나방 화산 폭발 등이 있었습니다. 미나미 간토 지역의 이 직하 지진이 발생을 하면 최소 규모 7 이상일 것이라는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이 가나가와현, 도쿄도, 지바현, 사이타마현, 이바라키현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한 최근 1923년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였던 이즈 오오시마에서 계속해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제2차 관동 대지진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대지진을 일본만 보면서 분석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환태평양 부레고리 국가들의 지진들을 같이 분석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일본, 미국, 멕시코, 칠레의 지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며칠 전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주에 대해서 지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미국에서 어제 7월 9일 오전 7시 49분 48초에 캘리포니아 마크리빌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7.8km였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분명히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지진이 발생한 마크리빌은 지진 다발 지역인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 지역과 매우 가깝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지진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 대지진과 미국은 상호 연관성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샌 안드레스 단층 지역의 이 강진은 일본에 영향을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진은 24시간 이야기하고 경고를 하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지진이 발생을 하면은 그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전쟁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한 번 전쟁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전쟁에 대비하면서 국방력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에 불과 몇 초 만에 수천 명이 사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 미국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서도 작은 콘도 빌딩 하나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7월 3일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이즈산 지구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사태로도 실종자 수색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본 도쿄 올림픽 기간의 도쿄 한복판에서 규모 9.1의 강진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할 것이며 실종자들은 또 얼마일 것이며 그 실종자들을 과연 얼마나 구해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이 지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언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보름도 안 남은 올림픽인데 어떻게 지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켜내셔야 하십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에도 스촨성과 대지진 전조 현상이 스촨성에서 대지진 전조 현상이 있다는 이 지진 분석가들의 경고가 있었고 수많은 동물들의 기이한 산상들에 대해서 대지진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경고들이 많이 있었으며 일본 도쿄 상공에 작년에 무지개 구름 지진 운이 보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쿄 상공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유성들이 떨어지면서 지진 대지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죠. 일본 정부는 올림픽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서 지진에 대한 언급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